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스트입니다. 오늘은 설명이 있는 전신 다이어트 운동 순한 맛을 준비했어요. 총 20동작, 반복 없이 45초 운동하고 15초 휴식할게요. 살 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쿼트하며 앉았다가 일어나서 뒤꿈치 들어볼게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스쿼트 해주세요. 뒤꿈치를 들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배에 힘주며 따라할게요. 왼쪽 다리 옆으로 들고 스쿼트 할게요.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들어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가 매끈해지는 동작이에요. 다리를 댈 때 발끝을 당겨주세요. 오른쪽 다리 옆으로 들고 스쿼트 할게요. 엉덩이와 허벅지가 매끈해지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댈 때 발끝을 당겨주세요. 크로스 런지로 두 번 바운스 했다가 옆으로 발끝을 터치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크로스 런지, 발끝 터치하며 호흡 마셔볼게요. 지탱하는 다리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리를 뒤쪽 대각선으로 보내주세요. 반대쪽도 크로스 런지로 두 번 바운스 했다가 옆으로 발끝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크로스 런지, 호흡 마시며 발끝 터치해 주세요. 무릎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 자극 느껴보세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다리를 옆으로 뻗고 두 번에 나눠서 올려볼게요. 배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며 따라해보세요. 반대쪽도 네발기기 자세에서 다리를 옆으로 뻗고 두 번에 나눠서 올려볼게요. 빈약한 엉덩이 라인을 빵빵하게 채우는 동작이에요. 배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며 따라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한 다리 무릎을 들어 상체 올라올게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목에 자극이 가지 않게 날개뼈까지 들어볼게요. 반대쪽 다리 무릎을 들어 상체에 올라올게요. 목에 자극이 가지 않게 날개뼈까지 들어볼게요. 상체에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다리 크로스 4번 하고 무릎 당겨 올게요. 호흡 내쉬며 크로스, 호흡 마시며 무릎 당겨주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목을 길게 늘려볼게요.
손씩 올리며 두 손을 등다리 옆으로 보낼게요. 팔을 내릴 때 호흡도 내셔주세요. 무릎을 배꼽 쪽으로 당겨볼게요. 스쿼트하고 일어나서 옆으로 기울여 볼게요. 스쿼트할 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어주세요. 옆으로 기울일 때 등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볼게요. 다리를 넓게 연 상태에서 스쿼트하고 팔을 앞으로, 위로, 옆으로 접으며 반복할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리는 계속해서 유지할게요. 손바닥으로 옆을 밀며 발끝을 좌우로 터치해주세요. 팔라인이 매끈해지는 동작이에요. 손끝을 당겨서 따라해보세요. 양팔을 당기며 발도 가지고 올게요. 팔을 당길 때 어깨 힘이 아닌 등 힘으로 가져와 주세요.
엄지손가락이 뒤를 바라보도록 팔을 들어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발끝을 좌우로 터치해볼게요. 어깨 긴장 풀고 등 자극을 느껴보세요. 호흡 내쉬며 팔을 들어볼게요. 일어나서 사이드 스텝, 스쿼트, 일어나서 사이드 스텝. 반복할게요. 엉덩이 뒤로 밀며 스쿼트 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스쿼트 해볼게요. 사이드 런지 올라와서 대각선 앞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다리 들 때 발끝을 당겨 허벅지 안쪽 자극을 느껴보세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도 사이드 런지 올라와서 대각선 앞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다리 들 때 발끝을 당겨 허벅지 안쪽 자극 느껴보세요. 발끝이 무릎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 뒤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 발끝으로 엉덩이를 차며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점프 동작이 어려운 분은 제자리에서 한 발씩 엉덩이를 터치해주세요. 깃털처럼 가볍게 뛰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